시간들 동안 이렇게 늘어지지 않고 리프팅이 안 되고 오신 손님 일단 제거부터 하고 되게 빨리 늘어질 줄 알았는데 아, 이렇게 봐봐 한 달이 지났는데 이제 역시 나야 나 이런 걸 넘어져야 돼 부끄러워하지 마 수치 있으면 내가 견디겠어 한 달 동안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리프팅이 안 되고 오신 손님 처음에는 뭐 기분만 하다가 언니 점점 먹어 업이 된다 좀 더 세진다 아니, 너무 예쁜데 지금 일할 때 네임펜을 많이 쓰거든 그래 이건 어쩔 수 없긴 해 일단 제거부터 하고 되게 빨리 잘 떨어질 줄 알았는데 한 달 사지 언니가 손톱만 좀 더 긴 상태에서 버틸 수만 있으면 한 일주일 더 있어도 되는데 아깝긴 하다 맞지? 근데 더 있으면 부러질 수 있거든? 그거 떼타는 것도 있고 이거 예쁘지 않나? 예쁘지? 이도 귀엽지? 쟤는 생각보다 오래 가고 또 한 번 하면 편해가지고 한 달 또 금방 가고 언니도 손 진짜 많이 예뻐졌다 그쵸 아, 그 초반부터 찍었어야 했는데 비포 예뻤다고 확실한데 네. 아 미안 미안 내가 너무 세게 붙여놔서 뗄 때 내가 힘들다 내가 뗄 때 힘들다 붙일 때는 룰루랄라 붙여놓구나 뗄 때는 고생하면서 떼는 거 알죠? 진짜 올린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니즈 라인이 손톱 라인이 완전히 많이 잡혔죠 이제 하고 이걸 사진 보면 본인 손 아닌 줄 알았지 나중에 언니들 까먹더라고 본인 손이었다는 걸 그래가지고 점점 더 예뻐진다니까 이번에 하면 라인 잡혔으니까 더 예쁘겠지 처음 했을 때보다 근데 괜찮은데 굴러가니까 놀란다 해야 되나? 약간 무슨 일이 생기진 않거든요 이렇게 그때 올 사람도 열심히 다르고 좀 낫지 않나? 갈라기 나름이라니까 아프다고 뜨겁다 느끼는 애가 이게 돌아가니까 그 마찰 열 때문에 그렇고 하는데 뭐 피나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원래 이제 젤만 떼면서 손톱은 건드리면 안 되니까 아따야 뚜둑하고 들어오신 느껴지지? 네, 뚜둑하고 소리가 제대로 났는데 소리 시대로다 내가 이렇게 힘겹게 떼고 있단다 바탕을 먼저 정하고 아트 들어갈게요 프라타 하면 1시간 반 정도 걸리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훅 간다니까? 샵에 오면 시간 진짜 잘 가거든 에이 컬러만 보여줄게 얘가 너무 버간디잖아 이 아트 진한 게 어울려 뭔가 조금 연한 것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 컬러는 어때요? 다계랑 큐빅이 들어갈 거잖아 이 색깔로 할래요 그러면? 왜냐면 이 아트는 이 색깔이니까 바로 버간디와 레드의 중간 아, 이거다 그렇죠 이게 낫죠? 이거는 이걸 이렇게 하고 이건 내가 이런 식으로 그죠 바탕 깔고 위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죠? 아무튼 프라트를 들고 오더니 막 이제는 완전히 손가락 하나도 비어 있는 데가 없네. 여기다가 자개 금박 딱 붙이면 벌써 예쁘다. 예쁘지? 끝에 조금 더 해도 되겠다. 얘는 이렇게 하는 게 예쁜데 얘는 사각형이니까 언니는 동그라니까 사각형일 땐 사각형을 딱 사각형을 잡는 게 좋은데 동그랄 때는 동그랗게 맞춰서 하는 게 이게 더 언니한테 더 예쁜 것 같다 아 벌써 예쁘다 금박을 좀 잘게 찢는 게 예쁜 것 같아 이 아이는 이렇게 어차피 들고 가서 한 달 내내 볼 거면서 뭘 그래도 올릴 때 또 프레임 붙이고 사각형 붙일 거고 이게 손이 작아 프레임 작은 거 붙여야 되겠는데 이게 더 낫네 저도 놀랬어요 근데 프레임 붙이고 프레임으로 끝나버려
넣으세요. 블루가 적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블루를 기본으로 깔고 핑크를 넣고 보석을 붙이고 큰 거를 붙이겠죠. 이것만 붙이면 끝이랑 깨롱. 나이가 드니까 손에 힘이 없어. 잡아도 잡지를 못하고 보고도 보지를 못하고. 넣고 블루 넣고 다른 아트 됐지? 이제 덮기만 하면 끝이야. 자기가 어울리네. 응. 사진 찍은 것보다 더 화려하게 줘버렸다. 슬리퍼 언니 거? 어. 사이즈가? 350인가? 안 돼. 350? 230. 어, 언니 지치가 아니시죠? 왕발 입었어. 왕발이다, 왕발. 여기 정수를 놓고 있다. 다 해간다, 그래도. 진짜 많았는데 기억을 다 못한다. 쏟아내면 하루에 하나씩 있는데. 아, 노는 형제. 아, 아는 형제. 아, 노는 형제 있다 애가 이런 거야. 프로그램 노는 형제 아, 있잖아 이러면서 오늘 같이 그날 같이 봤어 쉬는 시간에. 이해했잖아. 근데 무슨 뭔지 이해했잖아. 아니, 두 분은 이해 못하셨어. 아는 이렇게 빵 터졌잖아. 어. 강호동 프로그램이잖아. 자기를 좀 많이 얹었어. 난 화려하게 좋으니까 내 취향이야. 손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혼자서 막 화려하게 무조건 화려하게. 언니 보고 있어요. 네 수고했어요. 고생하셨어요. 이럴 때 뿌듯하지 예쁘게 나와쇼. 닦아야 돼. 하나 둘 셋 찰칵.